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지 떵띠에요. 개떵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베스킨라빈스에서 카카오 프렌즈 9가지 맛을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홍시랑 포도, 이제 과일 먹방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과일도 사왔습니다.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맛있겠다. 뭐부터 먹어야 될까? 포도가 와, 엄청 크긴, 오, 겁나 크게 됐네, 포도가. 저는 오리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홍시가 진짜 좋더라. 와, 홍시. 여러분들. 와우. 이렇게 초코랑 녹차랑 같이 좀 살짝씩 섞인 것 같아요. 와. 너무 달달해요, 여러분들. 먹어보자. 야, 니 껍질째 먹었어? 아, 껍질 뺐지. 너무 맛있네요. 아, 빨리 먹어서 아이스크림부터 먹어요. 네. 한개? 와, 달달하지. 진짜 맛있다. 홍시철 아니야 지금 가을? 자, 이름이 잘 몰라가지고. 아유,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 오, 이거 소리가 그냥 어? 체리 같아, 체리. 체리. 진짜 달라. 와. 곤돌이, 한번. 카카오 곤돌이. 귀엽네, 완전. 초콜릿 있네. 맛있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야. 와, 차가워. 우와. 아, 한 번 나와서 오세요. 와. 딸기 맛. 딸기가 박혀있어요. 이게 뭐지, 이거는? 오리. 아니? 둘리. 둘리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치약 맛. 치약 맛? 어릴 때 치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딱 제 스타일. 딸기가 어느 철이죠, 여러분들? 딸기가? 딸기 안 먹은 지 오래된 것 같네. 겨울 아닌가? 겨울이야? 딸기야? 딸기 너무 좋거든. 거의 과일이 겨울이 맛이 많네. 네, 민트 초코예요. 겨울에 먹을 게 많지. 귤도 있고 딸기도 그렇고. 이제 가을이 아마 포도걸? 아, 봄 사올 때 딸기가 밑에서 자라죠, 여러분들. 나무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밑에서 자라는 게 다 맛있는 것 같아. 위에서 자란 거 엔두랑 뭐 있을까? 둘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리. 근데 이게 둘리가? 그러니까 꼬다리가 뭔가 다르네. 뭐 오리가? 오리 아니야? 녹색 오리? 남자 오리, 여자 오리. 카카오 캐릭터를 모르겠어, 저희가. 맞지? 이거 캐릭터 모르는데? 이게 뭔데요? 이름이 카카오 프렌즈로 적혀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 스티커는 알긴 하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해야 우리가 하나하면 초록색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아세요? 아, 하나하면 초록색이었네. 어떻게 아시는 거야? 저희가 이상한 건가요? 아, 아들만님 맛있게 드세요. 아, 카토. 이모티콘에. 사자죠, 그럼 사자, 이게. 초코야 먹어봐, 맛있어. 먹었어. 약간, 블루베리 맛도 나고. 초코 맛도 나고. 이거. 이거 레인보우 팝팝, 레인보우 같은데, 이거? 요거트다. 요거트네, 요거트. 어이구, 혼씨가.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어우, 상큼해. 와, 사과 맛 더해서 여러 가지 맛이 나요. 아, 혹시 너무 좋다. 살짝 체리 맛도 있는 것 같고, 오렌지 맛도 있는 것 같고. 와, 상큼하다. 진짜 상큼한데요? 포도 갈비 먹어달라고요? 포도 갈비. 포도. 민트 초코 같아, 이거. 아, 너무 맛있다. 아, 껍질 맞잖아, 뱉어요. 와, 이거 괜찮다, 초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좀 은근히 비싼데, 맛은 끝내준 것 같아. 네, 포도는 그냥 먹어요, 껍질까지. 근데 저는 거봉 진짜 좋아하는데. 나 청포도. 청포도도 맛있지. 약간 씹어먹는 촉감도 있고. 제 두 살 차이 나요. 케이크 한 2만 몇천 원인데도 이던데, 케이크. 와. 아, 갈 게 많아요?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까, 맞지? 신기한 것 같아. 아깝다. 하나에 얼마짜리야, 이게. 와. 좀 더 먼저 좀 먹어보자. 아이씨. 내가 뜯어줄까? 어, 뜯어줘. 뜯어주래, 지금. 빼주라 했냐? 응? 안 뜯어진다, 이거. 와, 뭐가. 어? 뜯어주래 했지, 어? 아이씨. 그냥 먹자.
호두 껍질째 좋대 여러분들. 호두는 껍질째 먹으면 좋대요. 근데 잘 씻어서 먹어야 돼요, 껍질째. 그 뭐냐? 껍질째 먹으면 좋은데 씨가 좀 씨도 그냥 삼켜야 돼. 똥끼님한테 열등감 느낀 적 없냐고요? 색깔이 다른데 뭐 느낀 게 뭐가 있어? 형제끼리 형제가 아니면 느끼겠지. 형제인데 느낀 거면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맞는 말이야. 형제 아니면 느끼겠지. 야 무슨 포도가 없다? 너무 맛있어 포도. 양이 너무 적어요. 5천 잔인데. 저희도 어릴 때 씨 삼키면 배에서 다시 날까봐 맨날 뱉었어요. 가짜 스타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맞아. 베스트 잘하는 줄 알아 보면. 포도가 진짜 달다. 달다고 맛있다 게 좋은 것 같아요. 와 포도 가죽 진짜 많다. 아 닐 사운드 포도 먹방 해드릴까요? 아 꼬니야 들어가봐. 꼬니야 고맙다. 꼬니야 고맙다. 가일이 순식간에 사라지네. 이게 인기 많던데 캐릭터 맞죠? 카카오 캐릭터 곰돌이. 곰돌이 곰탱이가 이게 인기 많더라고 은근히. 저 닮아가지고 좀 귀엽네요. 저 곰같은 스타일이네. 와 술술 넘어간다. 방금 그게 사자였어요? 야 사자도 구별 못하냐? 라이언 어? 사자 어? 진짜 곰돌이 닮았어. 근데 진짜 여러분들 혹시 막 알면서 그런가 막 그런거 아닌데 진짜 몰라요. 저희는 진짜 카카오 캐릭터를 저희는 진짜 카카오를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도 몰랐어. 캐릭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진짜. 맞지? 여 상큼한 거 없나? 악어는 약간 요거트 맛이에요. 조금 초코화되면서 초코화를 씹혀요. 치즈가 씹히는 건가? 뭔가가 씹히는데 이것도? 치즈 요거트 아니라 그거 블루베리가 씹힌가? 근데 원래 겨울에 다이소는 더 잘 먹는데요, 진짜. 맞지? 맛있다. 벌써 3개 남았어? 나도 한번 먹어볼까? 먹방 식비가 어떻게 분석되는지 진짜 궁금하신가봐.
저희요? 맨날 일해요. 주말 가면은 새벽 5시 차로 해가지고, 먹방 시비를 보러 갑니다. 아, 씹히는데 치즈가 씹히네. 뭐 치즈인 것 같아. 나 블루베리인 것 같기도 하고, 치즈 맛이 그렇게 세진 않아서. 와, 이거 겁나 맛있네. 뭔가 생크림 같아요. 생크림 같은데 진짜 시큼하면서 맛있네. 니 스타일이야? 와, 괜찮다 이거. 여러분들 흰색깔 이거.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그래? 아, 이거 복숭아죠 이거는. 여러분들 복숭아. 야옹이죠, 이거. 야옹이 맞나요? 아빠랑 살다가 좀 따로 살고 있어요. 비용이 어릴 때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쓰리잡이여가지고 그 비용이 그 식비로 투자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저희가 좀 바쁘게 살았거든요. 거의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거의 다 해봤어요. 슈팅 좋단 말. 체리네, 체리. 슈팅스타는 뭐가 씹히잖아요. 알맹이 같은 게. 입에 소리 나요, 막. 오, 체리마루 같아요. 체리마루, 여러분들 이거. 근데 여러분들 그 배스킨라빈스는 뭐가 인기 많아? 아이스크림? 엄마 얘기? 아몬드 봄봄? 자기들이 잘 좋아하는 게 있겠지? 나는 알잖아. 뭐? 난 무슨 아이스크림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 비비삐? 치앙마이 아이스크림. 넌 아몬드 봉봉 좋아하잖아. 엄마는 외계인이랑. 야, 아이스크림 몇번 먹었냐, 이거. 알 때가 아, 됐잖아. 비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전에 뭐 있어요?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는 컵이구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존류.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밖에 몰라. 치약만 나는 그거, 민트 초코. 민트 초코? 그거밖에 몰라. 이게 토끼다, 토끼. 귀엽네요, 토끼. 니가 아까 뭐 그거 딸기 맛이구나. 수입 말안 해요. 수입을요? 무슨 수입을 궁금해 하십니까? 먹는 거 제발 궁금해 해주세요. 맞지? 아몬드 씹히냐? 저는 서빙 뭐 알바처럼 뭐다 하죠. 나이가 있든 없든 뭐 뭐, 그런 참치한 거게뭐 있어요? 맞아요. 아르바이트 하셨는데. 이거 좀 빼. 포도 한번 해놔. 선생님 포도 좋아해요. 제가 카이를 좀 좋아하거든요. 초코도 씹히는 것 같고, 아몬드도 씹히는 것 같고. 아몬드 씹히구나. 아몬드
아몬드가 많네요. 와, 어이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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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거?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먹을까, 다음에. 제가 두통 샀어요. 저는 비인내꽃님이 보내준 거. 비인내꽃님이. 다음에 먹어야 돼요. 아껴 먹어야지. 원래 두통 사서 두 개 같이 먹을래 했거든요. 두 개 다 먹기는 아까운 것 같아서 다음에 먹을 거예요. 치즈토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치즈토 먹방 끝. 끝.